나일강의 요새는 남쪽의 평화를 가져왔지만 리비아인들이 다시 한번 문제거리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해안을 공격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집트로 물건을 가져오는 무역선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들은 파라오 소유의 중요한 배를 가로채 가나안의 왕들이 보내온 귀중한 유물을 들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 해안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고 나일 삼각지에 들어오는 리비아 침략자들을 공격하십시오. 도난당한 유물을 찾아 마을 회관으로 가져가십시오.
Columbus. Columbus.
리비아의 전사들이 패배하고 그들의 배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일 리는 없습니다. 이집트와 이웃 국가 간의 교역이 번창하는 한 항상 우리 재산을 훔치려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